네, 자 먼저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상승, 그리고 카카오페이 증권 윤정식 부장 상승,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 상승, 신한금융투자 이상경 팀장 상승,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승 팀장 상승입니다. 자, 모처럼 모든 전문가들이 상승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을 저는 정말 거의 처음이 아닐까라는 싶을 정도로 최근에 모두 상승을 예상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어려웠죠. 자, 이성훈 과장은 경기 민감주 내에 순환매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정식 부장 최근에 내수주 관심 높은 가운데 에너지와 백화점 섹터,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는 IT 장비, 그리고 이상경 팀장 원전과 반도체 업종, 김태성 팀장은 SK하이닉스에 관심이 높습니다. 이성훈 과장과 또 윤정식 부장은 오늘 화상으로 연결해서 자세한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성훈 과장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에너지는 우상향이다라는 전망을 꾸준히 내놓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넘어설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떨까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은 업종을 뭐 따지는 것보다도 경기 민감도, 내수 소비, 뭐 경기 방어주와 뭐 전부 다 어떤 상승여력을 충분히 좀 갖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지난주만 보더라도 하루를 제외하고는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 나타나지고 있는데, 뭐 백신 접종도 가속화되고 있고요.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출입니다. 이 5월달 수출 같은 경우가 지금 그 증가율이 몇십 년 만에 가장 큰 높은 수치가 나타났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결론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그 경기 그리고 시장 상황의 우리나라의 특수성이죠. 이 수출 업종에 집중이 돼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순환매 관점에서 이런 그 수출 업종에 대한 상승세가 나타난다면 다른 어떤 내수 소비 때 또 경기 방어주 전체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어떤 주식 비중을 줄이는 부분은 절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주식 비중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어떤 그 수출 업종 중심 그리고 펀드멘탈 중심의 종목을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는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윤정식 부장께도 여쭤볼게요. 자, 우리 증시의 화색이 돌지 어떤 이슈에 주목을 하고 계실지 윤정식 부장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변수는 뭡니까? 네, 우선은 뭐 외국인 수급이 확연히 좋아졌기 때문에 증시가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사실은 단기적으로는 좀 적습니다. 지금 뭐 계속 나오고 있던 얘기가 인플레이션이었는데 이 전일, 그러니까 지난주였죠. 이 고용 보고서가 이 증시에 사실은 호조 좋게 좀 나왔었죠. 시장 예상치보다는 하회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왔는데요. 지금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이 고용까지 잘 되고 있다. 그러면은 인플레이션 거의 확실시 되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나오겠죠. 금리 얘기라든지 테이퍼링 얘기 같이 나왔을 텐데 고용이 사실은 적당하게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치보다는 하회를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안 좋지는 또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적당한 수준 경기가 침체되지는 않고 경기가 어느 정도 살아나고는 있는데 예상치보다는 덜 살아났다. 그렇기 때문에 테이퍼링 안 해도 된다. 증시는 이제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좋았었고 뭐 금일 같은 경우 모두가 다 상승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예, 국제 유가 같은 경우도 지금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WTI가 거의 70불에 근접을 했거든요. 69불을 넘어섰기 때문에 유가 점진적인 상승세. 지금 사실은 인플레이션 우려감 중에 큰 뭐 부분 중에 하나가 유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이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주 같은 경우 삼성전자, 뭐 금요일날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이 세 종목 금요일날은 조금 하락하긴 했지만 목요일날 수급이 상당히 좀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좋았었기 때문에 전기전자 섹터가 지금 다른 시클리컬에 비해서 굉장히 좀 약하게 금년 내내 좀 약한 모습들 많이 보여줬는데 전기전자 섹터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한다라면은 국내 증시 레벨업도 가능하기 때문에요. 전기전자 이 대장주들 이 주목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전자 대장주들이 오를 거다라는 전망으로 보고 계십니까? 네, 전체적으로는 사실 전기전자가 오를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왜 그러냐면 실적이 우선 첫 번째로 좋고요. 그리고 다른 종목들보다 훨씬 이 덜 올랐습니다. 부담도 좀 덜한데요. 근데
전기전자 섹터가 크게 오른다라면은 사실은 다른 섹터들 대장주들 좋았었던 대장주들은 좀 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기전자 섹터는 좋게 보지만 증시가 드라마틱하게 오르기는 조금은 힘든 상황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성훈 과장께서는 경기 민감주의 순환매를 주목하고 계신다고 했는데요. 순환매 차원에서 그렇다면 이번 주는 어떤 업종이 좋겠습니까? 네, 우선 뭐 반도체, 자동차 종목들 다 우선 그 관심 있게 둬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뭐 반도체 DRAM 수급 뭐 개선이 되는 상태에서 그동안에 억눌렸었던 이 삼성전자 SK의 주가뿐만 아니라 이 반도체 장비주, 소재주에 대한 어떤 상승 여력은 이번 주 내내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하지만 이제 뭐 개별 섹터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어떤 그 주가에 대한 밸류 가치가 높아지는데 주가 자체가 많이 안 올랐던 종목들을 한번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중에 한 종목은 이제 한정 KPS 좀 말씀해 드리고 뭐 해외 쪽에서 실적 그리고 이 기본적인 우리나라 쪽에서의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가 이 한정 KPS 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최근 원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이 SMR 그러니까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뭐 관련주로서 두산중공업도 주가가 많이 상승세를 보이는 걸 본다면 이 한정 KPS도 이 원전 관련주로 해서 관심주로 저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그리고 뭐 최근 많이 덥죠. 이 여름 관련주로 봤을 때도 관심 한번 가져야 된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뭐 위닉스 그리고 뭐 LG전자 같은 이 여름과 관련된 이 전자기 판매하는 업체도 괜찮다고 판단되고 있고 뭐 하지만 주가 최근에 눌리지 않았을 것 상태에서 어떤 리스크가 많이 해소되고 있는 이 빙그레 같은 경우에도 이 편의점 매출이나 여러 가지 브랜드 쪽에서의 확고한 기회를 본다면 이 빙그레도 관심을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한정 KPS와 빙그레를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윤정식 부장께서는 최근 내수주 특히 관심이 많으신데요. 오늘 장은 어떻습니까? 네, 내수주는 사실 금년 내내 조금 길게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이 뭐 떨어질 분위기가 사실 아니죠. 근데 분명히 뭐 연 중에 이 테이퍼링 우려감, 뭐 그러면서 금리 인상 우려감, 그러면서 뭐 몇 번은 좀 출렁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1년 내내 좀 좋을 섹터들 뭐냐라고 봤을 때 내수 관련 소비 섹터는 굉장히 좀 좋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계속 백화점인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여기에다가 이제는 최근에 이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서 뭐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국제유가 계속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사실은 이 좀 어려웠던 게 정유주였습니다. 이 국제유가 굉장히 뭐 20불이 깨지는 그런 부분들까지 나왔었고 이 지금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유 섹터들 전체적으로 국제유가 올라가면서 좋은 분위기 만들어지고 있고요. 다른 섹터들에 비해서 그래도 부담이 좀 덜한 섹터이기 때문에 에너지 그중에서도 정유 관련된 뭐 SK이노베이션이나 SOIL 같은 종목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